Okay, hello, this is Captain Jung, and today, so we are gonna learn speed speaking on my book, on page 27, chapter 13. Yeah, stage 1 가볼게요. Stage 1. 자, 한번 여기 일곱 문장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I'm a student. You're a student. He's a student. She's a student. We are students. They are students. It's a students.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원어민식 발음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요거는 살짝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I am a죠. I'm a 해볼게요. I'm a student. I'm a student. 예. 여기서는요. 자, student 가보겠습니다. student에서 still Steal. Steal. 하고 싶네.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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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연기해 보겠습니다. I'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예. I'm a student. 네. Steal.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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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Student. 오, 좋았어요. Student. 예. 자, 강세 법칙. 아주 잘하셨는데요. 강세 법칙 1. 약간 상대적 고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리 더 질러야 되죠. 세 번째는 장음 비슷하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Student. 예, student. 예. I'm a student.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어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뭐냐면, 한국어에는 지금 장음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오사카 하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사카. 예, 오사카 약간 길어집니다. 오사카.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일본어 발음 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일본어 오는 한국어 오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넣으면 한국어 오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사카 되죠. 오사카.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사카 이러죠. 오사카. 자, 한국어 투박하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연속적인 모음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은 운치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어는 대부분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예. 가지고 우리는 오사카인데 이 사람들은 오사카 되죠. 물론 영어는 오를 집어넣어가지고 오사카 되어버리니까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 같은 경우 보세요. 영어에서는 강세가 들어가면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Student. 할게요. Student. 오, 잘하셨어요. Student. Student. 예. 그래서 세게, 그 다음에 고음만 넣는다고 강세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아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I'm, 자, 강세 없는 부분들은 I'm 같은 경우 I 볼게요. I 같은 경우는 발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아, 이가 아닙니다. 얘들은 아, 이 발음하는 게 아니고 아 하면서 그 다음 닫습니다. I 닫죠. I 이게 I입니다. I. 그래서 아, 이 음절을 I. 구분하시면 안 되고 두 번 소리면 안 됩니다. I. 예. 그러면 두 번째 법칙. I 발음할 때는요. 얘들은 뭐 소리를 입을 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아, 이 끊죠. 얘들 끊지 않습니다. 첫째 끊지 않는다. 그다음에 입을 열고 있는 동안 계속 소리 낸다. 요거를 지켜 주시면은 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I. 그렇죠. 입을 열고 있는 동안은 I. 성대를 계속 울리셔야 돼요. 아이. 되시겠죠? 아이. 그러면 붙여 볼게요. I'm. 네. 그다음에 어를 연결해 볼게요.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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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times. I'm a student. I'm a student. 예, 점점 빨리 볼게요.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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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스피드 스피킹입니다. I'm a student. 예, good. 완전 바뀌었어요. 이따가 저기 녹화된 거 제가 주말 다시 약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완전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금 몇 단까지냐면은 요거를 저하고 따라하시면서 이거를 차근차근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면서 그 스테이지 30까지 나갈 거예요. 요게 끝나면은요 스피킹에서 상당한 유창성이 생깁니다. 아주 술술술 말이 나온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구단이 30 뭐 지금 30까지 구구단이 아니라 30단이 돼버렸는데. 그럼 가볼게요. 예. You're. 자, U의 발음 교정. U 같은 경우에 바로 U로 가지 마시고요. 얘들 보면은 U 이렇게 해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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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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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그 다음에 or 연결하죠.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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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To에서 문장 전체 문장 강세 문장 최후 강세가 to에 걸리기 때문에 되게 오버랩이.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Your student.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student. Your student. Your student. 예, 지금 대학생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 30대보다 지금 더 빨리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Your student. Your student. Yeah. Your 자 여기서는요 이제 음절이 지켜져야 되는데요. Your에서 student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Your 3음절. Your stud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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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음절, 3음절.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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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our. Your. 3, 3개가 지켜져야 돼. Your student. 두 개, 두 개예요, 지금. Your. 예,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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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Your student. Your student. 예, 그렇습니다. Your student. 예. Your student. 예. 한국에서는 your 이제 음절을 구분하죠. You. You are a 이렇게 하죠. 한국에서 You are a 근데 이들은 붙인 채로요. 음절 세 개를 지켜줘야 됩니다. You're a student. You're 그렇습니다. That's good. Yeah. You're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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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혼자 해볼게요. Five times. You're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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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번에는요 두 문장을 가지고요 랩을 하듯이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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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tudent. 예,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I'm a student, I'm a student. 계속 해보세요.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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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tudent. 예, 예.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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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나중에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유어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미국 영화 보면은 흑형들 되게 말 빨리 하죠. 예. 그런 것처럼요. 그다음 문장도 예. 예. 네. 예. 그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맨날 랩하죠. You're a student, you're a student, you're a student, you're a student. 아, you're a student. You're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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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 student. 네. Student. 오케이, 그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You're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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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어요. You're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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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You're a student. 예. 예, 아주 잘하셨어요. 요거 speed speaking 오늘 처음하고 지금 굉장히 잘 됐는데요. 요거 진행하시다 보면은 와, 내 말하기가 그냥 비약적으로 느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한 두 문장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e's죠. he's. 자, 우리는 he is. 자,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잘 말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풀어서 쓰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래죠. 추격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contraction form. contraction form으로 가셔야 되고요. he is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he's입니다. he's. 예. 그 다음에 he is. 그 다음에 he's. 이렇게 하지 마시고 he's죠. 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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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이죠. he's. He's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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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만 조금 교정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흐가 조금 약합니다. 히히히인데요. 이 사람들 뱉어줘 가요. 했어. 했어. 갑니다. 했어. 했어. 그래서 히스 레저 아니고 했어 레저. 했어 레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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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공기를 우리보다 확실히 좀 뱉어줍니다. 히. 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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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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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student.
It's a student. A student. It's a student. A student. It's a student. A student. It's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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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student. It's a student. It's a student. 오케이, 굿. 예. 거의 뭐 지금 원주민 90% 도달하셨고요. 예. 아,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 자질이 다 궁금하신데요. 네. 진짜요, 진짜. 예. 좀 들어보세요. 이게 와 이게 비약적으로 이게 갑자기 바뀌는구나. 이제 그럼 좀 해볼게요. 그럼 자 마지막 문장 오늘 마지막 문장. 예. 시서인데요. 시서. 자, 여 잠깐 여기 주의하실 부분은. 제 쉬가요. 쉬가 아닙니다. 쉬입니다. 야, 우리가 쉬 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냐면 SHW로 인식을 해요. 아. 그러니까 쉬예요. 쉬. 예. 쉬. 쉬예요. 쉬. 그냥 쉬 해주시면 돼요. 쉬. 예. 쉬. 예. 쉬. 그리고 우리 지금 쉬 해주시면 안 돼요. 침 튄다. 쉬. 이러면. 쉬. 예. 쉬. 약간은 약간 말아주긴 하는데 우리 쉬보다는 약간 말아주는데 쉬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쉬. 쉬. 쉬예요. 쉬. 예. 그래가지고 고고. 그 마찬가지로 어 쉿 했잖아. 어 쉿. 예. 우리는 여기 쉿 하면은 앉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그 똥은 쉿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틀렸어요. 둘 다 쉿이에요. 쉿. 예. 그러니까 아예 사실 쉿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그냥 우리가 앉아 할 때 보통 한국 사람들 많이 C 발음을 C라고 하는 분들이 C이라고 하죠. C? 요거는 그냥 C. 그, 우리가 생각하는 C이 틀렸어요. C 이렇게 안 해요. 애들 C이야. Shit. Oh shit. Oh shit. 이러지. Oh shit. 이렇게 안 해요. C이 틀렸다. 라는. C이 맞는데, 그거는 안다가 아니고 똥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C 발음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he로 가시는데, she. she. 예, she. she. Yeah, 그래서, she. yes, she is가 아니라, yes, she is. Yes, she is. She is. Yes, she is. She is. Yeah. she is.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s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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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he is a student. She is a student. She is a student. She is a student. She's a student. She's a, 시작해볼게요. She's a student. Yeah. She's a student. She's a student. She, 제 Z 사운드입니다. Sh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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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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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예. 그 속도로 영어를 끌어올릴 겁니다. 한국어 하시는 걸. 한국어 속도로 영어를 끌어올릴 겁니다. 예. 그 요것들 있잖아요. 평소에 요거 네 개 있잖아요. 주말에, 그럼 혼자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사모님 아닌 사부님께도 한번 들려드리시고요. I'm a student. 예. 예. I'm a student. 예. 놀라실 거예요. 아우, 예. 그걸 요렇게 하시고요. 자, 남은 5분. 자, 사이먼 시닉 요거 좀 듣고